엄마,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어느 분이 귀신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을 하셨나요? 제가 그랬나 봐요. 제가 엄마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네. 작년, 재작년, 3년 그 무렵부터 엄마네 집에 사자, 조상의 문이 열렸노라. 지금 그러시고, 네. 급살로다가 가신 부모님 짝으로 되셨는지, 어머니다 누워서 갑자기 내 인생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셨노라 그러시고, 평생, 평생 내두 손과 두 발이 닳도록 쉬지를 않고, 어느 내열 손가락에 아픈 자식이 없듯이, 한 자식을 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 가신 분이 어머니예요. 엄마야. 네. 근데 이 엄마가, 친정 엄마가 살았을 때, 내 자식이, 한 자식이 조금 우리처럼, 두뇌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야 되죠? 아니면 조금 다리 한쪽이 불편한 것처럼 들어와. 내가 생활을 하는 게내 부모님 두 팔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내가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내 엄마였어요. 응? 그 엄마가 꼬겨꼬겨 아끼고 아끼고 모아두면 어떻게 귀신같이, 응? 귀신같이 그 돈을 알아서 엄마한테 가서 내가 뭐 할게, 나좀뭐좀 보태줘라고 가서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 시기까지, 얼마 안 돼서까지 언니가 엄마 돈 갖다가 썼어? 네. 진짜 못됐다. 응?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엄마가 살아생전에 밥을 제대로 못 드셨는지, 응?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그냥 먹고 나가서 바빠서 바쁘기,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기 바빴던 게내 엄마야. 내 엄마가 손 마디마디 간절한 것도 언니 알고 있었어? 간절히 와가지고 걷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엄마가 평상시에도 숨이 찼는지, 평상시에도 숨을 쉴 수가 없었는지, 맞아요. 폐 쪽으로다가 엄마가 많이 힘이 들었다고 그러는 엄마를, 어째 언니들은, 엄마 자식들은 하나같이 어째 그렇게 도움들이 안 됐어요? 그런 엄마 보면 언니 불쌍하지 않았어? 그런 엄마 보면, 언니 자식도 키우잖아, 언니도. 내 자식이 아프면 내 엄마도 아프다는 거 언니 한 번도 못 느껴봤어? 어째 그렇게 주머니에 쌈짓돈 모아두면 그돈 뺏어가기 바빴어? 응?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야, 언니. 왜이 말을 하냐면, 언니는 신랑이 있어도 신랑한테 돈을 받아본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을 언니가 편안하게 만져서 생활해 본 적이 그다지 많지가 않대. 언니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내 신랑은 전혀 나한테 도움이라는 거를 대지를 않았어. 그리고 신랑 성격이 되게 개빡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식들도 내 아버지라면 지긋지긋하대. 응? 내 아버지라면 어느 때는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대. 응?
아버지 말 한마디 하는 게 내 자식들한테 못을 박을 만큼의 정말 최악이었나 봐. 그런 신랑한테 언니도 만만치 않게 고생하고 사셨네요. 응?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네, 내가 네, 네. 엄마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뭐를 해보려고 해도 많이 이렇게 변동이 많이 떴었었나 봐. 이거를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저거를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내 손에 뭐를 손을 대면 족족이다 망하셨나 봐. 어? 그게 지금날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엄마한테는 최악의 인생이었어? 10년부터 지금까지 엄마 인생이 꼽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노라고 지금 맞아. 그러고 맞아요. 내 자식들도 내 자식들도 하나같이 직장을 다닌다고는 하지만 남한테는 내 자식 뭐하냐고 물어보면 직장 다녀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속을 다 훑어보면 진득하게 다니는 자식이 없노라. 내 딸은 내 아버지한테 주눅이 들었는지 사회생활에 사람들한테 주눅이 들었는지 귀 한번 펴보지를 못하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가슴앓이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약을 짓고 안 먹고 사는 것도 용하다고 그러고 내가 돌아버릴 것 같고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게 지금 벌써 5년 전. 이미 시작한 점은 10년 전부터인데 그게 내 집이 많이 힘들기 시작했던 시점은 5년 전이라고 지금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조상의 문은 열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내 바람이 불었던 거는 10년 전부터래. 10년 전부터라고 그러고 여기 딸 엄마는 그렇다 하지만 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네. 태어나서부터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네.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싸늘하게 들어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싸늘하게 들어와. 그 말은 너무나도 그립고 그리운 것도 그리운 거지만 너무 마음을 다쳐서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 응? 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응? 직장 생활 한 지도 별로 그렇게 오래 돼 보지도 않아. 한번 들어가면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내 자격지심에 그냥 도망 나와버리고 그냥 다음날 가기 싫어서 그냥 엄마 나 직장 안 갈래 라고 말하면 엄마는 그래도 가봐 그래도 가 그 말이 어느 때는 엄마가 너무 미웠대. 응?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웠대. 응? 자신감 가자. 응? 자신감 가져요. 올해 내년 내 나이가 몇인지는 내가 지금 모르는데 내년 내후년 그때부터는 직장의 운이 열려요. 지금까지는 내 직장에 책상 위에 앉아 있더라도 금방 변동이 뜨다 보니까 여기가 내 직장이 안 됐고 여기가도 내 직장이 안 됐어. 근데 2년만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해놓고 나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변동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될 일이 뚜렷하게 있다고 그러고 엄마는 내 엄마 좋게 가지 못했던 내 엄마 그 엄마
한 좀 풀어주시고 나면 엄마가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는 하시는데 이 직장에서도 왜 재미를 못 느껴요? 마지못해서 다니는 그런 기분? 그렇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기분? 응?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줄 사람이 있더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 너무 마음도 지쳐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있고 몸도 지쳐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가 지금 이 회사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옮겨볼까 그래요.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을 하시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뭐를 자꾸 만지는 걸로 들어와? 응? 엄마 일하시는 게 뭐 하시는 거야? 요양병원에 있어요. 요양병원에 있어? 간병인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지는 거야? 네. 자꾸 뭐를 만지는 걸로 들어오는데 엄마 여기서 질려버렸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는지 자꾸 거기에 있으면 돌아가신 내 엄마가 생각이 나서 돌아버릴 것 같대. 응?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게 내 엄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서 그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서 내 직업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 생각을 하시는데 엄마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도 나한테는 크게 변화가 들어오지를 않아. 응? 다시 그 직장을 찾을 일이 또 있다고 지금 그래. 엄마가 지금 다른 데로 나가서 잠시 잠깐에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엄마가 상문이 조금 이렇게 가시고 나면 그게 조금 무서움증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너무 무서움증이 많고 밤마다 엄마 잠 못 자? 못 잘 때 많아요. 그러니까 잠을 설잠을 잔다고 그래야 되지. 설잠을 자서 내가 지샌 밤을 그냥 지내다가 나오는 격이 많아. 그러니까 내 몸이 지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내년만 그 상문지기만 조금만 어두운 기운만 풀어놓고 나면 가시고 나면 엄마가 그래도 조금 많이 활발해질 것이고 벌써 내 몸에 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몸에 기가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엄마가 쓰러져. 이러다가 엄마가 골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 엄마. 엄마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되지는 않아.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 뇌졸중으로 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네 집에 또 한 분의 뇌졸중으로 가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응? 머리로. 그러니까 엄마네는 집에 유전이래요. 그게 가족병이래. 가족으로 다 병이 혈액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이렇게 내력이 있다 보면 엄마도 거기에 분명히 속해 있을 거라는 거. 엄마가 뭐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도 혈압으로 분명히 조금 표적을 준 적도 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수전만 엄마 잘 넘기셔야지 안 그렇다가는 엄마도 진짜로 잘못하다가는 내가 내 몸이 지쳐버려서 먼저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응? 뭔 네, 말인지 알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엄마네가 이미 상문이 껴있던 거는 그 전이고 이내 동법이 나있던 거는 그 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결해놓고 나면 엄마하고 딸하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괜찮아져. 뭔 말인지 알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니 얘가 이제 한의원 간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 4개월. 근데 이제 요양병원 쪽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겁나 갈군대요. 갈고
그래서 요양병원 쪽으로 옮겨 볼까 그러거든요. 딸이, 응? 딸이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못해. 마음속에서 숨기는 게 있어. 자신감이 없다고 그래야 되지? 자신감도 없지만 내가 먼저 주눅이 들다 보니까 감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약점이, 응. 그냥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지지는 게 있어. 근데 내 딸이 이게 강심장이었으면은 그걸 충분히 감당을 해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 스스로가 이겨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직업을 가더라도 못 버티고 나오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근데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면 거기에서 절대로 질 사람도 없고, 응? 거기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열 사람이 덤비면 매 맞게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할아버지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먼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무당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만 잘 버티고 나면, 지금 솔직히 여기도 가고 싫어. 기면 기다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을 해주셔요. 맞아. 너무 곤욕스러워. 그냥 내가 돈만 있으면 집에서 쉬고 싶어. 맞아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내 엄마가 불쌍하니까, 나라도 좀 보태주자 하고선 지금 다니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게 곤욕스러워요. 죽을 만큼 힘들어. 내 스스로가 조금만 깨어나고, 내 체격이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그러고 나면은 많이 변할 거예요. 내년에는 많이 변하라는 수야. 응? 자신감 가져도 돼요. 알았지? 선생님, 내년이라는 게 지금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3년을 얘기하는 우리는 거예요? 아직 내년이 안 왔잖아요. 우리 음력을 따지니까 이제 이민년에 돌아오는 해에 많이 엄마네가 집에 많이 변화가 올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여기 내년으로네, 내년. 여기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데 6개월만 잘 버텨요. 나 죽었어요 하고선 6개월만 잘 다녀. 다니고 나면은 천하 없어도 이어져. 직업의 끈이 연결이 돼요. 직업의 끈이 연결이 되기도 전에 이미 본인이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치? 한 사람,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본인한테 상처를 주면 그 다음날부터 그 회사가 싫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언니가 스스로가 깨놓고 나면 괜찮아. 알았죠? 하나만 더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제 36대요, 여섯 정묘세. 언제나 장가를 갈란가. 아직 장가에 생각이 없어요. 그게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고 싶은 집안은 돈이 생각도 없으니까 못 없고, 간다고 아니요.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 장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여자 그 울타리에 가서 자기가 어울려야 되는데, 전혀 울타리에서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만 집하고 자기가 다니는 곳만 왕래를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아니, 그건 하려고 맞아. 해요? 회사하고 그치? 집밖에 몰라요, 모르는 거는. 전혀. 그리고 자기가 할 마음이 없어. 그냥 내비두세요. 아직까지는 아니, 막 근데 내가 하고 나이가 싶다는 생각이 없어. 36이라니. 그리고 자기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대. 그러겠죠. 가난이 지긋지긋하대. 자기는 지금 너무 돈 벌고 싶대. 돈 벌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조금만 내비뒀으면 좋겠고, 3년 후에는 그래도 조금 사람을 만난다는 소리는 들릴 것 같아요. 39, 마흔에나 가야겠네. 늦게 가는 아이고, 게 좋아요, 참. 아들은. 아니, 그렇게 그런다고 일찍을 그래요. 가면, 그리고 아들이 되게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요, 맞아. 정말 고지식해. 그러니까 고지식해. 기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융통성도 해야지만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야지만이 이 아들이
마음속에서 움직이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시키면 이 아이는 벌써 지지지지 하고선 벌써 맞아요. 지지는 게 있어. 부모든 내 동생이든 내 맞아요. 누나든 지지는 게 있어. 자기가 싫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너무 엄마 강요하지 마요. 아니 강요가 아니라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니까 걱정이스럽죠. 그리고 엄마가 숙제가 하나가 있네. 내가 이걸 몰랐는데 엄마가 숙제가 하나가 있네. 엄마가 지금 동생인지 오빠인지 그 사람을 엄마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쳐버렸네. 네, 우리 오빠. 그럼 그렇게 특별하게 귀찮게는 안 하는데 마음속에 그냥 내 보니까. 그냥 내 아들 같이 엄마가 마음을 먹고 있네. 불쌍하죠.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손을 놓을 수가 없고 내 집 내 돈을 벌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엄마 너무 안쓰럽다.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엄마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엄마 정말 불쌍한 분이야. 그래도 언니 살아 엄마 살아생전에 언니 잘하지 않았어. 언니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다른 사람도 다 속썩였지만 언니도 만만치 않게 금전적으로 속 많이 썩였어요. 엄마가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는 분이었고 항상 불안증에 말도 못하게 들어오는 엄마였어. 그치? 나 뭐 우리 오빠 때문에 정신 차려서 사세요. 응? 언제나 이놈 생활을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살까? 아니 내가 이제 아니 하나만 장가를 가면 시골을 내려가서 살려고 그래. 시골 집이 지금 비어져 있어서 이런 것도 지겹고 이게 시골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지금. 금방은 안 가요. 금방은 못 가요. 금방은 안 가고 나한테는 들어오지가 않아.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당장에 뭐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점을 봐줄 수는 없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네. 되니까 엄마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게 고민이었고 그리고 또 내 새끼가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고 또 하나 말을 하자면 내 불쌍하게 가신 내 엄마가 나한테 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왔어. 근데 내 엄마 마음속에는 내 불쌍한 내 아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먹여 살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들만 그 소리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 아들이야. 그 아들 걱정이에요. 그 아들이 장애인이니까 불쌍하죠. 불쌍하니까 항상 자기가 죽었는지도 인정을 안 해요. 가슴 아파했어요. 가슴 아파하고.